예, 반갑습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 4단원, 기체의 성질 세 번째, 기체의 압력입니다. 스펀지를 누르는 힘, 사람을 누르는 힘, 풍선을 누르는 힘. 셋다 누르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누르는 힘을 두 글자로 줄여서 압력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압력은 우리 주변에 떠다니는 공기들도 압력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느껴지지 않겠지만 공기도 역시 압력, 누르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기체의 압력을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곳이 바로 풍선이라고 할수 있는데, 풍선을 불어주게 되면 풍선은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자, 커진 풍선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 작은 공기 입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공기 입자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운동을 하면서 풍선을 이렇게 튕겨 다니고 있는 모습이죠. 자, 하지만 이 공기가 튕기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자, 공기가 풍선 벽에 이렇게 튕기게 되면 풍선은 충격을 받게 되면서 이쪽 방향으로 바깥으로 누르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즉, 누르는 힘 무엇입니까? 압력이 발생하게 되죠. 이 공기 입자는 다시 튕겨서 다른 벽에 또 부딪히면 또 여기서 압력을 발생하게 할 것입니다. 즉, 공기가 풍선 속을 여리저리 부딪히고 다니면서 압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풍선 안에는 공기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 모든 풍선 벽면을 계속 치고 다닌다고 말할 수 있고, 모든 벽면에서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즉, 풍선 속에는 항상 공기들이 벽을 치면서 압력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풍선이 왜 커질까요? 풍선 속에 공기가 이 정도만 있다고 했을 때는 풍선에 작용하는 압력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풍선에 공기가 훨씬 많아진다면 풍선 벽을 치는 압력은 훨씬 많아지고 강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공기들이 더 많은 압력을 작용하게 하니까 풍선이 커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체 입자, 공기 입자가 물체에 많이 충돌할수록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풍선의 크기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체 압력을 이용한 사례로는 안전매트나 공기주머니 같이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데 이용되는 사례입니다. 안전매트나 공기주머니 안에는 모두 공기 입자가 들어있어서 위에서 무거운 것을 누른다고 해도 이 공기의 압력 때문에 이 주머니나 매트가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